원주지방 국토관리청은 도내 소규모 민간건축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. 해당 지자체 민간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창고와 공동주택, 공장,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하는 공사비 1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 현장이 대상입니다. 이번 점검에서는 고소작업대 등 위험시설과 난간 등 안전시설물의 적정 설치 여부를 확인해 적발 현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, 공사 중지,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.